안녕하세요, 도배기입니다. 예,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. 어제는 하루 쉬고, 오늘 이렇게 산행 중인데, 이렇게 초입에서, 하수오가 반겨줍니다. 야, 이쁩니다. 이것도 보시지는 않습니다. 크기가 별로 안클것 같아요, 이런 것들은. 지금 이런 모습인데, 이 하수오죠? 하트 모양. 야, 반갑습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다행입니다. 가뭄 끝에 단비입니다. 정말 약비입니다. 버섯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가 엄청 도움을 줄 겁니다.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심 산행 위주로 산행을 할 겁니다. 심을 보고 안 보고는 다 산에 뜻이니까 그것은 또 제가 할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본다는 거. 그런 겁니다. 사람이 이게 하다가 보면은 길이 있어요. 지금 이 시기에 삶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. 하지만 또 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초입에 하수오 넝쿨이 이렇게 이쁘게 반겨줍니다. 자,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. 지금 몇 시간째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안 보이는데, 어딘가에는 분명히 삶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사실은 쌀이버섯도 지금 보러 가야 되는데, 쌀이버섯은 뭐 차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데, 오늘은 그삼 2주 선행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아침에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삼이 산구 때인데, 이 산에서 이 정도 세력이면은 삼이 아마 좋을 겁니다. 제가 이쪽에 그제 삼을 좀 쓸만한 삼을 봐가지고, 또 그때는 그제는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3시 넘어서 삼을 봤기 때문에, 또, 이 주변을 지금 한번 더 정밀하게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삼구대가 당겨집니다. 종대에는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가운데 정중앙에 이것은 쌀이 진작에 익어가지고 빠졌고요. 자, 이런 모습인데, 아침에 또 이렇게 비가 옵니다. 지금은 이 버섯철이 다가오면은, 한쪽 머리에서는 버섯이 땡기고, 하지만 오늘은 눈을 감고 오로지 삼 2주로만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산도 지금 굉장히 좀 멀리 와 있는데, 그제 삼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, 또 그제 삼을 보고 많이 주변을 못 봤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삼이 좋은 삼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, 제가 오늘은 쌀이버섯을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심산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,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얘 말고 또 어딘가에 또 있을 거예요. 바운다리가 워낙 커가지고, 이런 화덴민터 주변인데, 돌도 좀 있고, 흙살이 굉장히 좋아요, 여기가. 흙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 심 보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, 또 오늘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런 맛에 아무리 멀어도 제가 제갈길 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. 우리 이쪽 강원도 지방은 지금 어제 오고 오늘 좀 비가 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. 비가 그래도 때받쳐서 와줍니다. 대가뭄 속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너무 고마운 소식입니다.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심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올해 좀 상당히 좀 건조하고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좀 털목이버섯도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, 오늘은 이렇게 털목이버섯이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쌀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안 보고 오로지 오늘은 지금 심을 보고 있는데, 또 이렇게 심자리에서 또 이렇게 털목이버섯이 이렇게 당겨집니다. 털목이버섯도 굉장히 식감이 좋아서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지금 환경은, 삶 환경은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심 산행 중에 곰칫꽃이 활짝 피어서 노랗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아주 이쁜, 저 위에도 좀 보이죠? 이런 모습인데, 곰치가 자생하는 흑살은 까만 흙이 많습니다. 그리고 배수가 좋고 또 보습력이 좋아서 흑살이 좀 까만 흙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삶이
나올 확률이 많은 거죠. 물론 그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 곰치 있는 주변도 잘 봐야 됩니다. 제가 지금껏 해보면은 곰치 있는 주변에서 좋은 삶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또그 더덕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더덕이 지금 꽃이 이렇게 필라고, 야,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야, 여기는 조금 그 늦게 지금 핍니다. 예, 이렇게 이쁘게 지금. 락태는 제법 실하고, 이건 등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마 그 씨알이 좋을 거예요. 이건 나이백입니다. 등날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, 그 수분기가 없어서 그래요, 그게. 이런 것들은 나이 먹을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더덕이라도 또 반겨줍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이번에는 그 잔대꽃이 아주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. 이 잔대꽃은 색감이 굉장히 진합니다. 또 이렇게 오늘은 그 심산행 2주라 산행기가 별로 없는데, 그래도 또 이렇게 잔대가 반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잘된 모습이죠. 잔대는 그 100가지 독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야, 이쁩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지금은 또그 하산하면서, 지금 그 진삼이 이렇게 반겨줍니다. 여기는 지금 진삼이 제 군락지입니다. 세력도 좋고 아주 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. 와, 이쁩니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, 여기도 있고, 저 위에도 보이는데요. 이 진삼은 지금 이렇게 물 빠짐이 좋은데, 약간 좀 건조한데, 건조하지만 조금 흙이 좀 까만 흙. 이런 자리가 진삼이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세요. 진삼 이파리가. 얼마나 이렇게, 지금 이게 진삼 꽃입니다. 우와. 이거 보세요. 이건 진짜 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진삼꽃. 좀 보기 힘든데, 또 이렇게 진삼꽃이 반겨줍니다. 자, 이건 진삼. 당뇨에 도움을 주는 진삼꽃입니다. 자, 이렇게 핀트가 들어가 이렇게 안 맞은데, 자, 이렇게 보십시오. 우와.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아, 여기는 대군락지입니다. 다 진삼입니다. 자, 이건 진짜 엄청 크지요? 자, 이런 모습인데, 참고로 이 정도 진삼이면은 한번 세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보면은, 예, 제가 이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. 어우, 엄청 큽니다, 이건. 이거 나이 엄청나게 묵은 진삼입니다. 진삼은 참고로 그 볼펜 굵기만 하더라도, 이 보세요. 쭉 지금 나가 있죠? 이거 지금 한 갈래예요. 여기 지금 엄청 큰 놈이 있습니다. 야, 이건 진짜로 세력이 좋은 진삼. 이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가 진삼이 그 군락을 이루는 겁니다. 아, 이건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냥 오늘은 보시지 않겠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입니다. 이거 조금만 보여드리고 다시 묶겠습니다. 자. 어이구, 엄청 실해요. 우와. 보세요. 다이 돌 위에, 돌 위에 지금 있는 모습인데, 자, 잠깐만.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이구, 두께가 엄청 큽니다. 이 정도면 몇십 년 이상 묵은 그런 진산입니다. 이것도,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. 이렇게 오다 가다가 또 이렇게 진삼이 반겨줍니다. 여기는 그 진삼이 대군락지입니다. 예,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이번에는 그 아주 좀먼 자리에 이렇게 오리엔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참나무가 많은 자리, 이렇게 환경인데, 또이 자리는 좀 남동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자리라, 이렇게 좀 훤합니다. 훤한데 오행입니다. 야, 그래도 또 이렇게 오행이 그 반겨줍니다. 오늘은 지금 삼구트 삼은 굉장히 좋고, 또이 오행도, 자, 이 오행은 놔두고요. 또 이렇게 더 다음을 계약을 하고,
보겠습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삼을 보려고 이렇게 와도 삼을 또 안 보여주면 될 수 없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좋은 삼을 좀 봤습니다. 아, 행복합니다.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